안녕하세요. 요맘이에요. 피치모모 너무 먹고 싶어 집에 있는 일반 요거트로 만들었는데 모양이 너무 예뻐 성공한 줄 알았죠. 그런데 반으로 잘랐을 때 복숭어가 요거트를 다 뱉어버렸어요. 여러분 절대 저처럼 일반 요거트 사용에 실패하지 마세요. 요맘. 여러분 복숭아 좋아하세요? 복숭아가 수박보다 훨씬 수분이 가득한 과일이란 거 아셨나요? 이 맛난 복숭아로 디저트 피치모모 실패 없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향긋한 복숭아 꼭지 부분 쪽 살짝 자르고 작은 스푼으로 복숭아 씨 부분을 살살 돌려가며 도려내요. 다른 요거트는 안 돼요.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로 속 꽉 채워줍니다. 반으로 잘랐을 때 복숭아가 그릭 요거트 가득 잘 품고 있네요. 상큼하고 향긋하고 디저트뿐 아니라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한 피치모모네요. 꿀 뿌려 함께 먹으니 더 맛있어요.